선태종 사단법인 나눔의 하나 되기는 지난 2003년 대북 교류 사업을 시작으로 평화적인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. 이제는 재난 구조 사업과 국제 협력 사업 등 더불어 하나 되는 삶을 실천하는 사업 확대로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예정입니다. 하경목 기자입니다. 선태종 NGO 단체인 사단법인 나눔의 하나 되기가 평화와 생명, 인권, 국제 간 협력 등 세상을 향한 자비의 손길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 나눔의 하나 되기는 지난 6일 인사동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북 문화교류 사업과 다문화 NGO 사업 등 2020년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. 2003년 개성 영통사 복원 등 대북 교류 사업을 위해 발족한 나눔의 하나 되기는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교류 사업 외에도 이탈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. 더불어 다문화와 소외계층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등 정서적 지원과 환경, 인권, 재난구조 사업 등도 확대해왔습니다. 이제는 대북 사업에 한정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17년 동안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는 이 NGO 활동이 해외 긴급 구조라든지 혹은 국내 긴급 구조라든지 어쨌든 소외된 계층, 우리가 특정 타겟으로 하는 계층을 떠나서 그 이외에 부름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게 확장이 되었다는 게. 나눔의 하나 되기는 올해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복원한 지 15년이 지난 개성 영통사의 보수 사업과 부처님 오신 날 남북 합동법회, 남북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 등 불교 교류에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다문화 NGO 사업으로 한국 다문화 불교연합회와 이주민 법당 등 인도적 지원과 상호 교류 협력, 교류인 노동자 지원 사업과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. 라오스와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불교 저개발 국가 지원 사업과 DMZ 탐방 등 평화통일 문화기반 조성 사업도 상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안착시킬 예정입니다. 지금 대북 관계는 늘 불명확한 상황이고 그래서 중점 사업을 NGO 활동 그리고 해외 NGO 그리고 국내 구조 긴급 조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 한 건에서 두 건 이상 큰 건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.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그분들 지원할 수 있는 여력들을 항상 다져놓고 있는 상태입니다. 나누며 하나 되기는 하나 되는 삶을 실천하는 사업의 확대로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예정입니다.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.